아이들이 키가 안 크는 이유는 걸을 때 어떻게 걸어요? 주머니 손 놓고 이렇게 걸어요. 꾸부정해가고 음악 듣고 다니고. 예. 예. 귀에 이어폰 끼는 거 정말 안 좋아요. 뇌 건강에 안 좋아요. 네, 그리고 당연히 되게 이어폰 많이 듣는 애들이 네. 부모 말 안 들어. 왜냐하면 이 가는 기가 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말이 잘 안 들려. 또 듣고 싶지도 않아. 그렇죠. 자꾸 자기 세계에 빠지고 싶어해. 이러한 성향을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큰애 작은애 딸둘 아빠인데요. 이어폰을 최소한만 듣게 합니다. 가끔 듣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말고는 절대 못 듣게 하고. 그다음에 걸을 때 어떻게 걸어야 되죠? 크로스워킹. 오른팔이 올라가면 이렇게. 이렇게 걸어야 돼요. 근데 요즘 어떻게 걷죠? 이렇게 걸어요. 애들 정도 이렇게. 그럼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팔을 정말 잘 안 움직이면서 걷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팔을 안 움직이냐면 뇌 기능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의 뇌가 편향적으로 발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뇌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주머니 손 빼고 네. 크로스워킹을 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슬리퍼 신으면 우리 쓰레빠라 그러죠. 네. 쓰레빠 신으면 부모 말 안 들어요. 아, 그래요? 뒤지 끌고 다닙니다. 뒤지 끌고 일단 불량하다. 되게 잘 어울리세요. 네, 좀 옛날에 좀 한 것 같죠, 이게? 그러니까 이 슬리퍼 신는 애들 침도 네. 잘 뱉어. 이 침이 동양의학에서 뇌를 좋아지게 하는 원료거든. 그래서 침이요? 우리가 침 뱉는 아이들이 대거 공부를 못해요. 그래 맞아. 침이 많은 아이들이 머리가 네. 좋다는 얘기 어른들이 많이 네, 하시죠. 침이 근데 안으로 잘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밖으로 질질 흘리는 애들 또 모질하네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침을 밖으로 질질 흘리는 건 아니고요. 이건 네. 뇌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네. 안으로 잘 삼키는 아이가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애들 네. 결정적으로 자기가 질 것 같으면 또 뱉잖아요. 네. 이러면서. 예, 안 좋죠. 안 좋은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왜 슬리퍼를 신으면 안 좋은지 아까 제가 퇴행성 무릎관절을 예방하는 법이 뭐죠? 턱을 들고 걸으니까 무릎이 가벼워졌잖아요. 우리가 뒤꿈치를 때려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슬리퍼가 아니라 뒤꿈치를 잡아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뒤꿈치 힘이 나요. 운동화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운동화도 운동화나? 그렇고 밑창이 너무 쿠션이 있어도 약간 딱딱해서 충격이 잘 가야 척추가 키가 잘 커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점프하는 운동이 다 키 커요. 그렇죠. 예. 농구 배구 키 크죠? 점프하면 어떻게 돼요? 충격이 오니까. 네. 그래서 점프가 키 크는데 좋아. 그 줄넘기가 건강에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아요. 키 크는데 좋겠습니까? 안 좋아요. 좋죠. 그래서 줄넘기를 할 때 뒤로 넘기면 좋아요. 아 뒤로 아, 뒤로 넘기면 우리가 맨날 앞으로만 쓰잖아. 네. 그러니까 뒤로 넘기면 뒷목이나 어깨 흐름이 좋아져서 공부도 잘하게 되고 키도 크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공부 잘하고 키 크는 거는 줄넘기를 뒤로 넘겨라. 뒤로 넘겨라. 네, 그리고 반드시 운동화는 밑창이 좀 단단하고 뒤꿈치부터 걷게 건강을 시켜요. 크로스워킹이 대단한 겁니다. 네. 자. 이쪽이 올라가고 이쪽 다리가 올라가는 게 좌뇌 우뇌가 동시에 쓰이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좌뇌 우뇌가 잘못 되게 좀 뇌가 이상한 애들 이렇게 걷는 거예요? 저도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저도 네. 모르게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럼 뇌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아침에 일어나서 네. 우리 식당도 가면 종업원 중에 그릇 깨는 애가 꼭 깨요. 그렇죠. 네. 손이 문제가 아니라 뇌 기능이 떨어지면 그릇을 깨고 발이 찌고 그런 거예요. 이게 협응이 안 되는 거고. 예, 서로서로. 이게 좌뇌 우뇌가 짝짝 협조가 안 되는 거. 그래서 네. 걸음을 걸어보면 이렇게 걷는 애들 다 좀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네. 예, 학습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워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뇌가 발달이 되는 거죠. 네. 전 세계에서 IQ가 제일 좋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노, 대한민국. 아. 두 번째가 어딘지 아세요? 북한. 대한민국이 전 세계 IQ 1등, 2등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젓가락을 쓰죠. 사용해서. 예. 근데 일본도 젓가락을 쓰잖아요. 네네. 우리 쇠젓가락을 쓰잖아. 그렇죠. 네네. 그만큼 정교함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손을 이렇게 움직여보세요. 손은 제2의 뇌예요. 손을 젓가락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뇌를 그만큼 다양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피아노 치면 좋다. 차량놀이 하면 좋다. 제가 이 방송 보니까 많이들 전문가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쇠젓가락을 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침을 천만 개 놨으니까 제가 머리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네. 좋으시겠네요. 무지하게 좋은 거죠. 이게 최상이라니까요. 침은 더 얇잖아요. 예, 선생님. 그걸 네. 노니까. 예. 정확한 데다가. 예, 그러니까. 아, 사실 잘못 놓고 또 하나 더 넣으면 돼요. 아. 네, 그게 그 드라마처럼 그렇게 뭐 머리카락 하나 자리 네. 옆에 또 놓으면 됩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한의원을 하면서 침을 천만 개 놓으면서 네. 더 머리가 좋아진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둘째 쪽집게 과외도 제가 직접 가르치거든요. 진짜요? 제가 음악과 네. 영어만 빼고 전 과목으로 가르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시험 문제가 다 보여요, 전략이. 전화번호 좀 한번 알려주세요. 예. 그러니까. 예. 공유해요, 선생님. 예, 예, 예.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를 분석하면서 가르치니까 네. 아이가 공부를 잘하죠. 네.